안녕하십니까. ISMSP 윈 김창중입니다. 이번 시간은 ISMSP 기본 실무 과정의 그 보강입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 법규 개정 사항에 대해서 이제 학습할 거고요. 7주 차에는 클라우드 보안과 네트워크 보안. 주로 이제 기술 보안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 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일단 6주 차 과정은 기본적으로 3, 4주차에, 4, 5주차죠. 4, 5주차에 개인정보보호법을 마친 상태에서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다루지는 않고, 원래 이제 했던 부분은 간략히 넘어가는 식으로, 법 개정 위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순서는, 주요 개정사항, 개인정보보호 일반, 개인정보 보호 신고 사례 순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6주차, 7주차는 교환을 제작해서 책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기본 실무 과정에 다 포함을 해서 기존의 기본 실무 과정 재수강이 아닌 이상은 금년에 2021년에 하신 분들은 포함되어 있는 사항으로 책을 한 차례 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 주요 개정사항, 그래서 이제 개정 과정과 논의사항, 주요 개정사항, 시행령, 정보통신 제공자에 대한 변경사항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이게 법의 변경사항을 따라가는 게그 만만치 않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히스토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2021년에 시험 보면 2021년 시험만 관련된 법만 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최근 한 2, 3년 정도 흐름을 이제 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은 왜 변경이 되느냐? 사실 이제 개인정보 보호 관련돼서 해외, EU GDPR이나 중국의 네트워크 안전법 이런 곳에서 차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법 제도 특성상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거나 그랬을 때 개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3법 같은 경우는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가명화 개념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현황을 한번 살펴보시면 2011년 3월에 이제 법이 제정됐습니다. 이때 여러 의원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2013년 8월에 이제 주민등록번호 고유식별 정보 이 부분이 이제 추가가 돼서 이제 주민등록번호로 예전에 회원가입할 때 했던 부분을 이때 없애도록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의무화가 2014년 3월에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 사고가 있은 다음에 2015년 7월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적 손해배상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란 원래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그런 부당 이익까지 환수하는 거고, 이제 법정 손해배상제는 1인당 30만 원 이내 이런 식으로 정해진 금액을 손해배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불법 유통 처벌 강화 이런 부분은 많이 나죠. 대형 커뮤니티 유출 사고가 이제 있은 다음에 고유식별 정보, 민감 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강화. 그래서 별도 동의를 받고 있죠. 고유식별 정보랑 민감 정보. 그래서 고유식별 정보 하면 생각나시는 거 있죠? 주여운외, 주민번호, 여권번호, 면허 번호, 그리고 외국인 등록번호. 민감 정보 하면 노사 정유 범건성이죠. 거기에 이제 인종과 관련된 부분도 추가가 됐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그 레이스 디스크리미네이션, 그 인종 차별이 굉장히 화두로 되고 있고, 우리 그 이제 베트남이나 중국 그 여성 다문화 과정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왜냐면은 제 아이 같은 경우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거나,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개인정보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민감정보로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차별 자체가 뭐 성차별이건 뭐 인종차별이건 이제 장애인 차별이건 진짜 금기시 되고 있죠. 차별은 없어야 됩니다. 2017년에는 동의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해 알기 쉽게 표현.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명확한 표시 하면은 이제 훈민국이 목자 해가지고 해당되는 부분을 진하게 뭐 하는 그런 거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돼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이제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출범된 지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개정되는 뭐 개인정보보호법이 이제 발의가 될 때까지는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무엇이냐, 이제 뒤에 나오겠죠.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과 개인정보 보호 활용. 그래서 뭐, 1차 산업혁명은 이제 기계가 도입되는 거죠. 그중에서 뭐, 증기기관. 뭐, 증기기관 차뿐만 아니라 증기기관을 통해서 뭐, 동력을 얻는 그런 것들이죠. 2차는 전기 에너지. 그래서 이제 전기 발전을 통해서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뭐, 터빈을 돌려가지고 뭐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배터리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때. 3차에는 이제 인터넷, 컴퓨터, 이런 거죠. 사실, 컴퓨터, 인터넷이 되면서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지금은 뭐 우리가 굉장히 민주적인 사회에 살고 있고, 그리고 모든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게 이런 이제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도움을 받은 거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인공지능, 빅데이터, 초연결인데, 이런 인공지능, 빅데이터, 초연결에 개인정보가 이제 포함이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이나 이제 개인정보로 인한 침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의 방대한 데이터 반복학습으로 인해서, 쉽게 말해서 결합이 쉬워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러한 개인정보를 통해서 정보를 활용한다면 완전히 뭐 새로운 개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뭐 바이오, 에너지, 지구공학, 우주기술인데 뭐 요즘에는 이제 융복합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학문이 이제 뭐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 육성과 필요성이 대두된다.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과 그에 따른 사회적 규범의 정립이 필요한다. 개인정보 활용과 한계, 관련 법령, 체계적 정비 필요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돼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명화 개념, 그 부분이 왜 도입됐나? 이거예요.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인공지능. 그러면은 이제 해커톤 논의 결과 국회 특별위원회 권고인데요. 해커톤은 뭔지 아시죠? 이제 사람들이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동안 이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뭐 마라톤 회의를 한다거나 마라톤으로 뭐그 자리에서 문제에 대한 산출물이 나올 때까지 거의 뭐 애자일 그런 것처럼 단기간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뭐, 짧게는 뭐, 무박 2일, 길게는 뭐 3박 4일 해가지고 그냥 호텔 같은 데서 있는 거죠. 그래서, 해커톤에서 이제 권고가 데이터 이용 규제 혁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신산업 육성, 뭐,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뭐, A, B, C, D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시겠지만, 원래 ICBM에서 뭐, 인터넷, 클라우드, 뭐, 블록체인, M은 모바일 그랬다가 이제 바뀌었죠.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 이런 식으로 가명정보의 정의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뭐 이런 부분은 가명정보가 무엇이냐 좀 이따 이제 볼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정보보호 협치, 거버넌스 정비. 거버넌스가 뭐냐? 조직 구조 그리고 시스템 그런 프로세스 그런 것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잡힌 거죠. 하나의 뭐 크게 보면 하나의 시스템, 체계죠. 시스템의 조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프로세스 될수 있고, 그래서 요즘에 ESG, 뭐, 얘기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 E가 Environment, S가 Social, G가 Governance거든요. 그래서 ESG가 제대로 된 기업이 투자할 만하다. 왜냐면은 요즘에는 이제
경영진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경영진의 판단이 외부에 다 공개가 돼요. 인터넷을 통해서. 그리고 뭐 소문이 뭐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남양 유업하고 메일 유업이 이제 있었죠. 사실 메일 유업보다 남양 유업이 월등히 매출이나 이런 포션이 컸습니다. 근데 남양 유업에서 뭐 갑질을 한다거나 뭐안 좋은 일이 발생하면서 완전히 지금은 이제 남양 유업보다 메일 유업이 잘 되고 있고, 메일 유업이 특별하게 잘했다기보다 시장의 경쟁 상대인 남양 유업이 못하고 있죠. 뭐 그러니까 반사 이익을 얻는 거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정치판에서도 상대가 못하면 뭐 이득을 얻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 못하면 뭐 더불어민주당이 잘해서 뭐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뭐 반사 이익을 얻는 거죠. 그래서 안전한 이용을 위한 사회적 규범 정립, 정보의 목적의 활용, 관련 법률의 중복 조항 정비,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체계 정의, 이렇게 돼서 안전한 데이터 이용, 활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이제 가명화나 이명화를 통해서 정보 주체 식별을 어렵게 한다, 그런 뜻이고요. 사실 가명화를 해도 식별은 가능해요. 그렇지만 이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식별이 어렵게 한다. 목적의 활용. 예전에는 목적을 하나만 정하고 하나가 아닌 거는 모두 안 돼. 그랬는데 이제는 목적을 하나 정했지만 그 목적의 이외의 것이라고 해도 정보 주체의 권리 침해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 그런 것들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좀 양립 가능성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됐고요. 법률의 중복 조항 정비. 그래서 우리 그 개망신이라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거의 똑같은 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 수집 동의, 뭐 그리고 또뭐 동의를 받는 방법, 뭐 목적의 이용, 뭐 여러 가지가 사실 이제 같은 거고. 아무튼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을 이제 그런 개인정보보호 관련된 법제를 빼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정보통신망법은 슬림하다. 그러면 뭐냐? 정보통신망법은 이제 광고에 관한 거나 청소년 보호에 관한 거나 불법 유통물에 관한 거나 이런 인터넷 활용에 관한 거나 사생활 명예훼손에 관한 거나 이런 거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하는 거고, 나머지는 개인정보보호가 우세하다. 모두 몰았다, 이렇게 볼수 있죠. 뭐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논의, 이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장관급의 기관이 이제 국무총리 산하로 조직 구조가 확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개요인데요. 사실 이게 2000년이에요. 2000년 이제 8월 정도인데, 사실 우리가 시험이 언제인지 아시겠지만 8월 29일이었습니다. 하지만 10월인가 11월인가 11월 14일인가 확실하진 않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많이 미뤄졌어요. 그렇지만 이 11월 14일날 시험 범위가 언제 거냐? 약 4월에서 5월에 해당되는 법제도가 기준이었어요. 안 맞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법에서 2020년 그러니까 8월 이후에 바뀐 법도 알아야 된다, 그거고요. 예정 목적이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여, 뭐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EU GDPR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감독기구의 독립성 확보. 그래서 EU GDPR 같은 경우는 이제 적정성 평가를 해요. 해당 국가나 어떤 국가, 예를 들어서 한국, 일본, 뭐 소말리아, 짐바브웨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어느 정도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갖춰야죠. 여기서 평가하니까 당연한 거죠. 그래서 개인정보, 가명정보의 도입과 데이터 활용 제고, 알아볼 수 있게 안전하게 하는 거,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한 개인정보 합리화. 합리화가 뭐 이치에 맞게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이용 제공이 이제 허용된다. 그렇다면 완화된 거죠. 개인정보 범위 명확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의 판단 기준을 신설했다.
개인정보 보호체계에 일어나 감독기구 법체계에 일원화를 했다. 정보통신망법도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 두 가지가 목적이 있는데, 정보통신망법 내 개인정보 관련 다른 법령, 유사 중복조항 정비,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협치, 거버넌스 개선. 보시면 위에랑 똑같은 거죠? 개인정보 보호, 뭐, 감독기구 일원화, 법체계 일원화랑, 뭐, 거버넌스 개정, 뭐, 이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보통신망법을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기본적인 원래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고,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에 일반적인 정보통신망법이 있고, 특수한 정보통신망법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여기에 포함됐고, 특수한 부분은 여기에, 아니, 여기에 이제 특례조항이라고 해서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됐다. 온라인상의 개인정보보호 감독 관련 규제와 감독의 주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됐다. 그럼 감독 주체가 어디였다는 얘기죠? 행안부, 공공기관, 방통위, 정보통신망법이기 때문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감독 주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됐다. 원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있었죠. 하지만 힘을 실어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이제 일부 이쪽으로 이제 갔겠죠. 원래 그렇습니다. 이제 조직이 바뀌면 이제 부처가 바뀌죠. 국가직 공무원은 행안부에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도 갈 수가 있어요. 이제 지방직 같은 경우는 못 가죠. 예를 들어서 서울소방인데 강원소방으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가직으로 만약에 소방이 바뀌었나요? 바뀌었다면 갈 수가 있어요.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된 것, 온라인상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규제 감독의 주체를 방통위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 말씀드렸어요.